찬걸 한꺼번에 많이 드셔서 그래요. 우리 영감 때문에 열불이 나가지고 얼음물 좀 들이켰더니만. 앞으로는 열불 나셔도 얼음물 갑자기 들이키시면 안 돼요. 알겠어, 알겠어. 약 이틀치 드릴 테니까 드시고도 아프시면 그때 또 오세요. 응, 고마워요, 이쁜 선생님. 감사합니다. 네,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? 아, 예, 뭐 어디가 아파서 온 건 아니고요. 나 왔어, 주홍아. 잘 모르겠어. 뭐가?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오빠 옆에 서도 되는 건지. 사실 나 그럼 내가 해야 할 말 같은데. 두 번씩이나 네 손을 놔버렸어. 소리 생기고 한 번, 엄마 다시 읽고 또 한 번. 그런데도 넌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줬고. 그치만 그것만으로 된 게 아니야. 지금도 우리 너무 많이 돌아왔어. 나의 일상에 너만 있었으면, 주홍이 너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들었어. 주홍아, 우리 이제 좀 행복해져도 되지 않을까? 난 그러고 싶은데. 살면서 한 번쯤 빛나는 순간이 있다면 다시 찾은 가족들, 그리고 주홍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내겐 가장 반짝이는 시간이다.